Wanna be free of this heart, yeah. Wanna feel your arms around me. Need you more, need you here, more than I would like to admit. Let's forget about tomorrow, yeah. Should I hide away?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희입니다. 지금 저 백패킹가요. 생각보다 제가 집에서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 도착 시간이 대략 한 4시 안팎인데 오늘 금요일인 것을 까먹고 너무 늦잠 부렸습니다. 집에서 차 안 밀리겠지? 퇴근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신호대기 중에 잠깐 카메라를 켰어요. 운전을 해야 되니까 좀 카메라 끌게요. 저는 차에 그런 그 카메라 거치대가 없습니다. 정면에 앞에 고프로 저기 있긴 한데 그냥 제가 이제 가는 그 방향만 보이는 그런 각도여가지고 이따가 네 도착해서 뵐게요. 도착해가지고 여기 신들바위까지 차 타고 쭉 올라와서 주차를 하고 지금 막 등산을 시작을 했어요. 제 차로 올라올 곳이 아니더라고요. 여기가 K3로 여기까지 올라왔어. 오면서 차 두 대랑 마주쳤는데 다행히 아찔했던 순간은 없었고. 힘들어. 길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SUV를 타야 되나? 지금 아까 저기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2km더라고요. 부지런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나는 등산 스틱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스틱도 없고. 걷는 게 왜 이렇게 더디지? 보통 좀 걸음이 빠르거나 좀 산 좀 타시는 분들은 아까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30분이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까 4시 정도에 출발했으니까 5시에 도착하는 거 예상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35분, 4시 35분. 힘들어. 배낭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욕심냈나? 뭘 그렇게 많이 챙겼지? 이런. 이쪽에 튼튼 해야 되는데. 간단히 박았어요? 됐어.
꽃을 입어야 되겠어. 어추. 이걸로도 안 되네. 패딩까지 입어야 돼. 오늘 제 박지 뷰입니다. 되게 멋있죠? 근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여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날씨가 오늘 비도 오고 되게 흐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지금 비가 안 왔으면 저는 저기 헬기장 쪽? 저기로 이제 사이트를 구축하고 싶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땅이 너무 젖어서 그래서 데크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짐은 지금 밑에 매트. 지금 이거 발포 매트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발포 매트랑 이건 방석이고 이게 침낭 라이너. 그 여분의 옷 지금 입었고요. 지금 배낭은 밖에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닫아야 되겠어요. 너무 추워요. 그리고 여기 오늘 뒷팩에다 이것저것 많이 챙겨왔더니만은 배낭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여기 먹을 거라기보다는 다 마실 거. 마실 거라서 이것도 무겁고 이걸 다 이제 먹고 나면은 내일은 좀 가볍게 하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드론 배터리 그런 가방. 네. 대충 이렇게 짐을 꾸려왔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아 진짜 거리가 짧아서 다행이지 진짜 한두 시간 산행이었으면 정말 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얘를 이렇게 저기 구름만 없으면은 진짜 일몰 정말 환상적일 것 같은데 지금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대박. 끝인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오는 거야? 끝일 비라 그랬는데 전에 끝인다 그랬는데. 내일 젖은 상태로 텐트. 나 김장 비닐 안 가져왔다. 헐. 큰일 났네. 내일 비 안 오겠지. 마르겠죠? 진짜 오랜만에 저런 뷰 봅니다. 여기가 전세캠이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테지만. 금요일이 하필 제 휴무여가지고. 에휴. 배고파. 금방 깜깜해지네. 산이니까 당연히 비와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거 소세지랑 이거 가져오느라 무거웠어요. 이거 시킨 지 좀 됐는데 백패킹 오면 먹어야지 해놓고서는 요새 계속 오캠만 다녀가지고 네 이거 가지고 왔어요. 설명서를 잘 읽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한번 먹어봐가지고 하면 되나? 15분 뒤면은 제 밥이 완성이 됩니다. 허리 아파. 허리야.
좀 누워있을까? 머리야. 아우, 머리 아파. 오늘 화폐 필요하신 분? 나 두 개 가져왔어. 공하는 거. 오늘 침낭 라이너도 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500g짜리 3계절용 텐트를 가지고 와서 동계랑 고민을 했는데 이거 하나 더 챙겨오면서 500g을 챙겨왔어요. 얘도 펴야 되겠다. 오늘 좀 춥네요. 내가 패딩까지 입은 거 보면 춥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자야지. 이거는 지금 여기다 깔고 밥 먹어야 되겠다. 안 따뜻하지? 볶음김치도 그냥 같이 넣어서 먹어야 되겠다. 아, 불편해. 바쁠 때마다 이렇게 접혀요. 왔으니까 술 한 잔. 짠. 볼살을 먹으라고? 맞더니 이거 날라가. 달라맛이 준비했지요. 다 먹어야지. 밥은 다 먹고 치웠어요. 술 한 잔밖에 안 마셨거든요. 많이 남았어. 조그만 거 가져왔는데 오늘따라 많게 느껴지네. 술보다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이 엄청 땡겼었거든요. 허겁지겁 먹었어요. 지금 이제 안주가 있긴 합니다. 먹어야 되겠지요. 먹고 일찍 자야 되겠다. 지금 7시가 넘었거든요. 제가 영상을 예약을 걸어놨더니 그 잊고 있었는데 참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짠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바람이 불지? 이렇게 심한 바람은 아니라 가지고 이 정도 바람은 제노드는 버틸 수 있어요. 진짜 재작년 선자른 똥바람에 제노드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폴 때 다 휘어먹었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락을 챙겨오려다가 무거워가지고 요거 제노드 가져왔어요. 한 잔, 짠! 바람 장난 아니에요. 드론 되게 좋은 건가 봅니다. 이 오밤 중에 다 찍히는 것 보니까. 제 거는 좋은 드론이 아니어가지고 촬영 자체가 안 되는데. 바람 봐. 이런 바람에 제 드론은 날아가지요. 저 드론 진짜 좋은 건가 봐. 얼마나 비싼 거야? 아까 저도 드론은 날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못 날리겠는 거예요. 딱 한 번 날리고 안 날렸어요. 못 날리겠어. 사람들 없을 때는 날리겠는데 이렇게 사람들 많을 때 뭐 저조차도 이렇게 드론 소리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사람들 많을 때 드론을 못 날리겠어요. 눈치 보여요. 아 근데 바람 장난 아니다. 배낭이 홀딱 젖었네. 큰일 났다.
안 들어갈라나? I've been crying.